안녕하세요. 공주시에서 온 김진환입니다. 백차에 대해서 좋아지고 느낀 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적어 왔습니다. 좀 길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부절제하게 살아서 비만이 계속되다 보니까 신체 리듬이 무너지고 무기력증이 심해져 일도 하기 싫고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교회도 안 가고 모든 게 싫고 귀찮아져서, 정신과에서 진료받고 있는 와중에, 사모님이 백투에덴 오라고 전화하셔서 회복하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백투에덴 와서, 첫 주에는 힘없이 늘어져서, 어깨 펴고 걸으려고 해도 계속 축 늘어지는데, 일어나 걸으라 내가 태임을 주리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판사판 하루 만 보씩 걸었더니 정말 새 힘이 났습니다. 2주 차에는 2만 5천 보를 달성해서 됩니다.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2만 보는 채웠습니다. 2주 차까지는 너무 배고파도 설거지 봉사, 강당 청소 봉사를 했습니다. 3주 차에는 봉사 안 하고 운동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3주 차에는 2만 보와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푸시업, 스쿼트 횟수를 점점 늘려서 어제는 한 번은 못하더라도 하루에 100개를 채웠습니다. 100개씩 채웠습니다. 그리고 피골 계곡에서 소리도 우렁차게 지르고 노래도 연습하고 강의 시간에 특창도 했습니다. 이렇게 3주 콜렉션으로 디톡스, 보식, 운동, 봉사, 노래로 알차게 지내다 보니 처음 입소할 때 85kg였는데 현재는 9.6kg, 10kg 가까이 체중이 줄어서 이제 76kg입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아직 체지방 6kg 더 빼야 되지만 이제는 집에 가서도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상담해 주셔서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원장님께서 걱정은 1도 도움이 안 되고 모든 걱정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셨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셔서 간절히 기도드렸고 센터장님도 모든 걱정을 기도로 씻어내라고 하셔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마음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채식하라고 운동하라고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잔소리와 사망의 소리로 들렸는데, 원장님 강의를 적으면서 열심히 듣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이 생명의 소리였고, 모든 것이 은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큰 질병이 오기 전에, 다행히 제 몸에 신호가 왔고, 치료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영육의 디톡스를 잘하고, 오랫동안 안 가던 교회를 다시 다니며, 열심히 찬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